안녕하세요. ESP 교양영어 위크 12 레슨 3 시작합시다. 자, 엉뚱한 것들은 닫아버리고요. 알람 시작하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 주 12주차 과제는 그냥 간단해요. 유닛 5 그냥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할당이 될 거고, 목요일 오후 6시 전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과제 관리란 와서 과제 완료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레슨 2에서도 멘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과 그 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두 가지가 주어졌을 때 두 가지를 다 해야 그 미션이 완료되는 거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한다면 미션은 완료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온라인에 My English Lab을 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제 완료했다는 걸 누르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한 가지만 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해야 과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목요일 오후 6시 전까지.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편하겠죠? 수업 편할 수 있어요. 자, Lesson 3 연이어서 해봅시다. Scan the paragraph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GMOs are plants or animals that contains DNA from other types of plants or animals.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의 어떤 유전자 파트를 다른 식물이나 동물에 접합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Scientists put DNA from two other types of fish into the DNA of a regular salmon. The result is an aqua advantage salmon that becomes full grown in 18 months instead of 3 years. Aqua advantage salmon tastes and looks just like a regular salmon. For salmon farmers, the benefits are clear. They can sell their fish more quickly, and for hungry world population, more salmon means cheaper salmon and better health for many people. 자, 이게 selling point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PR, public representative를 한다면 이게 selling point가 되겠죠. 이것 때문에 나의 기업은 world hunger, 세상에 기아가 발생하는 것, 배고픈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을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착한 기업이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파머들이 만약에 연어 한 마리를 키우는데 만 원이 들었다고 합시다. 3년 동안. 3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Full grown 했는데 3년 동안 만 원이 들었어요. 그렇게 만 원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 원이 든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18개월이래요. 그러니까 36개월에서 18개월이라면 딱 반이죠. 딱 반이에요. 그러면 5천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 원짜리 내가 이거 만 원 드는데 2만 원에 팔다가 만 원을 남기고 2만 원에 팔았었어요. 이제 5천 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2만 원에 판다면 15,000 원이 남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게 만 원 남았었는데 이제 15,000 원이 남아. 15,000 원이 남은 너무 많은 양이니까 이제는 평소처럼 벌던 대로만 벌자. 그래. 15,000원 남기지 말고, 15,000원 남길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훨씬 더 빨리 팔 수 있으니까, 15,000원 남기지 말고, 그냥 만원 내 팔자.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보죠? 유통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겠죠? 왜? 왜 유통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죠? 유통하는 사람은 2만원에 사서, 원래는 4만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2만원에 사서 4만원에 팔았어요. 그럼 2만원이 남았었을 때죠. 근데 지금은 2만원에 사지 않고 15,000원에 사요. 그래서 4만원에 팝니다. 그럼 25,000원이 남죠.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남는다고 하면 더 남기지, 내가 뭐 월드 헝거를 내가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싸게 팔아야겠어 라는 생각은 안 하죠.
그래서 물건이 싸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다. 싸면 그 연어라는 식품 자체는 아무리 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감자나 고구마, 구황작물처럼 싸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월등거를 없애기에는 연어라는 식품이 물고기, 연어라는 생선이 밥을 굶는다, 굶지 않는다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저소득층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BMW를 조금 더 싸게 팔아요. 그런다고 해서 점심값이 없는 사람들,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이 버스 대신 BMW를 타고 다닐 순 없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런 그 아티클을 그냥 볼 때 그래 막 맞아 GMO 좋지 그냥 GMO 하면 더 싸게 하고 주는 거야. 소고기 더 싸게 먹으면 좋지. 소고기 자체를 원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싸게 해도 소고기가 만 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GMO를 한다고 해서 100원짜리 소고기가 돌아다니진 않죠. 10만원에서 9만원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How many months does it take for the aqua adventure salmon to grow? 18 months. 그래요. 뭐, 이거는, 지금 내용이니까요. 다음 거. But because farmers are using more herbicides in GMO corn growing areas, today we see two new problems. The first problem is that butterflies are disappearing. 자, how many kinds of superweeds are now there now? 그럼 superweeds에 대한 단어를 스캔하면 됩니다. 다다다 이거 다 있는 게 아니라 superw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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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여기 하나 나오고요. To there are one superweed now there are 22. There are 22. 해서 그냥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괜찮습니다. 방금 했던 게 뭐였죠? 스파이드까지 했는데 이걸 한번 다시 리로드를 시켜야겠어요. 그렇군요. This site is under schedule maintenance. Thanks for your patience. 이게 그 시간이 그 시간이구나 지금. 확인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수업 못하는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거. 어디까지 찾아 말았지? 아닌데요. 포인트도 많아요? 아닌데요. 잠깐 포즈 시켜놓고 찾아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소통해야겠습니다. 잠깐 노크를 포즈할게요. 금방 찾았습니다. Scanning for information. 아까 스캔하면 돼요 해놓고선 스캐닝은 쪽을 안 봤어요. 자, Scanning for information 한 다음에 이 문제가 끝나고 다음 거죠. Connect the reading. Organize 117. 자, read the list of statements based on reading 1 and reading 2. Then type the letter of statements in the correct place in the chart. 라고 했습니다. So GMO, organic, vegetarian, vegan, low fat, local, gluten free 라는 type of food들이 존재하고 이게 왜 환경에 좋은지,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다른 이유들이 또 있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GMO, reason for it's good for the environment. 아, 굿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거였죠. 환경이 좋지 않다, 않아요.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거였고, low fat도, environment랑 관계없는 얘기고, gluten free도 environment, 환경과 관계없는 얘기였어요. 자, good for your health. 로컬 푸드가 good for your health인가요? 그 지역에 나오는 음식을, 채소를 소비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가요? 멀리 보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긴 하죠. 맞아요. 카본 프린트가 적게 나는 것을 환경에 더 괜찮을 거니까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건강에 좋다라는 거는 멘션되지 않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먼 곳에서 오는 채소나 과일, 음식들은 preserve, 저장을 할수 있는, 그 다음에 long last, 빨리 상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왁스칠을 한다던가, 더 많은 포장을 해야 된다던가, 냉동 포장이든 냉장 포장이든, 뭔가 프로세스가 많죠. 하지만 그냥 우리 집 앞에서 딴 상추라면 그냥 쓱 따다가 먹으면 그만인 거야. 물에 쓱 헹궈서. 그죠? 내가 키웠고 내가 농약을 준 기억이 없다면 그냥 뜯어서 물에 쓱 헹군 다음에 뭐 헹구는 것만 좀 떨어뜨려 털고 먹으면 돼요. 근데 그 상추를 똑같은 상추예요. 뭐 약을 뿌린 것도 아니고 농약 뿌린 것도 없어요. 그 똑같은 상추를 11시간 걸리는 곳저 멀리 런던이든 뉴질랜드든 갖고 데려간다. 그러면 그 상추가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를 거칠까요? 우선 미생물이나 뭐 세균이 번식하지 않기 위해서 세척을 해야 하고 건조시키고 그다음에 포장하고 그다음에 냉장 보관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냉장 보관이 빨리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를 타는 것보다는 비행기를 태우는 게 낫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런 프로세스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environment, good for the environment는 good for the health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체인 고리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챕터인 상황입니다. Other reasons it is good to grow or eat. 다른 이유로 GMO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수학을 하는 그 ratio, 100평에 만약에 쌀을 지었다고 합시다. 100평의 논에 벼를 심어서 쌀을 키웠어요. 벼를 심었어요. 근데 이제 GMO여서 메뚜기가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곤충이 먹지도 않고 곤충의 피해나 잡초의 피해가 없이 온전히 쌀알들이 다 온전히 다 나왔어요. 그럼 100평에서 100평의 쌀알을 모두 다 수확할 수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Farmer can grow more on less land. 100평에 만약에 뭐 나는 전혀 몰라요. 얼마만큼의 쌀을 100평의 땅에 벼를 심으면 구할 수 있는지는. 만약 100평에 100kg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그 GMO가 아닌 유전자 조작이 아닌 메뚜기한테도 먹히고 뭐 우렁이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00kg가 아니라 80kg만 수확이 된다면 GMO를 거친 것이 농부에게는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가져다 주는 거겠죠.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지금 여기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Organic food grown without pesticide and herbicide does not harm the food chain. 자, food chain을 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키우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곤충이나 잡초의 피해를 그 피해라고 보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당연한 자연의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랜 오가닉 푸드가 헬스에 좋기도 하죠. 여기 나와요. Food grown without pesticides and herbicides is better for your body. 맞아요. 살충제나 제초제가 뿌려져 있지 않은 식품을 먹는 게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된 것보다는 vegetarian, vegan. 자, environment에서 도움이 될게 뭐가 있어요? Many people in the world are hungry and do not have enough food. 그러니까 소한 마리를 키웠는데 드는 풀의 양이 우리가 그냥 풀을 먹으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우리가 육식을 하기 위해서 채식을 하는 동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채식을 하는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드는 그 어마어마한 채소의 양이 그냥 우리는 소가 먹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의 풀을 먹고 살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소를 먹는다면 더 많은 양의 풀을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소가 대신 우리보다 더 많은 양의 풀을 소비하니까 그 소를 우리가 먹는 거고. 로펫 다이어트는 뭐가 있어요? Good for your health? E 나오네요. Americans have a lot of heart disease and are often overweight. 그래요. 근데 저번 레슨에서도 얘기했듯이 심장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overweight, 과체중이다. 이 문제는 소비의 패턴,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랑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냥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취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뭐 그때 길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그냥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컬. Good for the environment. 그렇죠. 카본 프린트가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좋고. 다음에 other reason it's good to grow and eat. 이게 뭘까요? CK를 나오네요. It's fresher and tastes better. 그 다음에 K. It helps local business and farms. 그래요. 그리고 우선 외국으로 아니면 카본 프린트. 그러니까 이동이 멀리, 오래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프라이스가 붙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딴 상추는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한겨울에 상추가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상추의 가격은? 맞아요. 고기보다 비쌀 때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상추 파동, 파 파동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기온 또는 뭐 석유가 폭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농작물들이 갑자기 가격이 폭등을 한다던가 겨울이 아니라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들어서 노지에서 키우던 채소들은 모두 다 물에 잠기고 겨우겨우 이제 살아남은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음식점이나 고깃집 이런 데서는 상추를 아예 내놓지도 않아요. 상추 한 박스에 뭐 10만 원이다. 옛날에는 15,000원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폭등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 이제 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답들을 그대로 잘 적어내면 됩니다. 컨넥트드 리딩, 신세사이즈. 자, 지금 레슨의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7분 남았네요. 아직 이만큼 더 남았는데, 그죠? 내가 같이 안 풀어줘도 여러분들 혼자 다풀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같이 더 연이어서 푸는 걸로 하고, 시간이 다 25분이 넘어가면 그냥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계속 천천히부터 풀어봅시다. Complete the conversation in online chat room. Click the light bulb to get idea from two readings and the chart in step step이래요. Step one, then give your opinion. 자, hello.
Next kata. Hello friends. I've been reading a lot of new technologies for creating GMOs. GMOs are really good for farmers and for the world. With GMOs, farmer can save money, save time, save 뭐 할 수 있을까요? GMOs also, 이게 뭐죠? Please click here to write to the US government to ask them to approve more GMOs today. 나는 별로. 나는 별로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Kaya Sims. I completely disagree, Max. I think everybody should eat an organic diet. Organic food doesn't have pesticides or herbicides. GMOs are bad for the environment. They, 뭘까요? Jacob. Yes, farmers need GMO grains because they need to feed them to the animals they raise for meat. But I think eating meat is unnecessary. A vegan diet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and for your health. For example, taking your name. 자, 이런 오피니언들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GMO 좋아요. 카이라는 GMO 싫어요. 제이콥은 뭐 GMO가 필요할 수는 있지. 하지만 고기를 먹느니 그냥 채소를 먹는 게 GMO도 필요 없고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당신의 오피니언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제마, 나의 오피니언은 뭘까요? 나의 오피니언은 we need to think about who's actually benefiting from GMOs and the long run there's nobody who's going to benefit from GMOs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단시간 단타를 칠 때는 분명히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우리는 모두 we are all connected.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떼돈을 벌어도 그 떼돈을 벌 때 여기서 내가 공장이든 뭐 농장이든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몸에 무리가 가는 걸 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치면 그 환경을 내 앞마당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앞마당은 언젠가는 비가 오고 하면서 내 앞마당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이 당신의 앞마당, 옆에 앞마당 이어가겠죠. 그리고 하수도에 흘러 들어갈 거고 그 하수도는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로 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냥 문제를 안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헝거를 해결한다기보다 월드 헝거라는 것 자체를 안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음식을 줄 게가 아니라 네가 왜 배고픈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너의 나라에 전쟁이 너무 자주 나.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synthesize 넘어갑시다. 118, 119 Checkpoint Alarm 거의 다 끝났네요. Fire on the farm. Fire on the farm. Last spring I drove my neighbor's farm and saw fire and smoke in the field. I was afraid it was a problem. I called my neighbor Carolyn right away and she told me not to worry. She said they were just killing the weeds in the cornfield. Farmers have a lot to worry about. Insects may eat the plants. The weather might be good one year and bad next year. But the weeds always grow back every year. Most farmers around here use chemicals to kill weed. But Carolyn and Joe are organic farmers. They really care about the environment. They always try new ways to fight the weed on their farm. Sometimes they hire workers to kill the weeds. One year they tried putting vinegar on the weed. This year the fire was successful in killing a lot of weeds. Maybe they use fire again next year, or maybe they will try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One thing is for sure, they won't ever approve using chemicals. 자, 캐롤린이라는 사람이 옥수수 밭에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불을 냈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옥수수밭이 아니라 비행기를 띄워서 비료를 주고 하는 그런 옥수수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런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 나와 있죠. Environment means 뭐예요? Area around us죠. 그 사람들에게는. 자, if you get sick when you get eat certain food, you may be allergic. 네. Most farmers use chemical 맞고요. What is the main idea? Fire is one way to kill weeds. 자, text say most farmers around here use chemicals to kill weeds, but Caroline and Joe are organic farmers. 이게 무슨 뜻이에요? Organic farmers do not use chemical이라는 뜻이 되죠. In addition, on fire, to fire, what are two other ways Caroline and Joe have tried killing weeds? Hire workers. Hire workers 이제 그냥 잡초 자체를 뽑는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식초를 뿌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했고,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아직 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뭐 요것마저 다 풀어보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먼저 다 풀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은, Unit 5 푸시면 됩니다. 풀고 과제 완료까지 누르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